대한민국 트렌드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트렌드 코리아의 김난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김난도 교수라고 합니다. 뻥을 죽겠는데 이렇게 트렌드를 맨날 알고 말이야. 기적된가 제가 손절했는데 난 역시 뻥뻥이야 지금 들어. 아.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인데요. 둘 아니시가? 그건 전혀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오건영입니다. 박선정입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통해 폭넓은 시각으로 현안을 갖다가 둘러보는 시간이죠. 쩐썰인입니다. 자, 선정님. 네. 혹시 트렌드나 유행, 혹시 이런 거 좀 민감한 편이세요? 아, 저 사실 트렌드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오늘 복장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네. 다 트렌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오늘 복장은 클래식이긴 한데 네. 혹시 갈아입고 올까요? 아니요. 아니. 굉장히 또 아름다우시고 참 좋아서 네. 네. 혹시 이런 트렌드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어디서 리서치를 좀 많이 하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활동 통해서 자연스럽게 네. 익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유행하는 금융 상품을 파악하고 관심을 갖는 것만 해도 그게 이미 투자의 일종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게스트를 좀 모시고 말씀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이른바 대한민국 트렌드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트렌드 코리아의 김난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결정을 잘 못한다. 여러분에게 작은 인트라도 하나 되면 오늘 강의가 보람있겠다. 그것이 바로 트렌드를 공부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닌가. 예, 저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16년째 쓰고 있고 서울대 소비자과에서 소비자 행동 또 트렌드 전공하고 있는 김난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소개받고 너무너무 기쁜 게 금년 초부터 이제 투자 이제 스스로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특히 우리 원부장님께서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를 그래서 진짜 제가 아예 알림 설정을 해놓고요. 경제위기의 역사, 3년 후 세계경제? 전 그 책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 너무 반갑다. 이렇게 멋진 전설을 만났습니다. 오늘. 아, 예. 그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심 가득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남도 교수님 뵌다고 하니까 저희 투자 전문가들이 다 하나같이 다 저한테 이 질문을 꼭 드려라.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앞으로의 대세를 결정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럼 이 트렌드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투자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고 트렌드에 대가시면 투자에도 대가가 아니실까? 이 질문을 좀 개인적인 투자는 어떠신지? 금을 가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최근에 가지고 있고요. 투자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 증시하고 달러로 갖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일본 증시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아니신가요? 그런 재테크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금 산 건데요. 정기예금을 딱 들라고 그러니까 거기 텔러분이 골드 이슈라고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거 갖고 왔어요. 잠깐만요. 순환 골드 이슈 진짜 옛날 통장인데요. 이거 글자가 2007년 1월이네요. 1월 8일 이때 그램당 18,000원. 와. 사실은 예금만 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환갑이 된 거예요. 잘 정리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그래프 하나를 봤어요. 어떤 그래프죠? Wealth of Warren Buffett. 58세까지 거의 바닥을 기어. 그러더니 60세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60은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60이 투자의 늦은 나이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되게 이게 사실은 55세가 되면은 투자 비중을 줄이면서 예금을 늘리지 이제 안전자산 이런 패러다임이 되게 큰데 약간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 종잣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연령이 많을 때가 더 낫다. 사실은 새로운 트렌드를 알려면 되게 모험심 있으신 그런 스타일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리스크나 이런 데 좀 보수적이다. 저 되게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저랑 동갑일 거잖아요. 이제 맨날 만나면 제가 이제 제 책 막 주거든요. 간혹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야,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트렌드를 맨날 알고 말이야. 이렇게 따라가면서 살아야 돼? 저도 그래요. 저도요. 아직도 전 신문 봅니다. 뭐 아직도 수첩 쓰고 식당도 막 40년 된데 막 그런 데만 가고 단 네가 누군가에게서 돈을 벌어야 하면 그 사람 트렌드는 알아야 된다.
삶의 네. 스타일은 아날로그고 되게 보수적으로 가더라도 우리 고객과 독자들을 상대할 때는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트렌드에 하면 전부 다 취해봐야 된다.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트렌드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트렌드나 유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같은 건지 트렌드는 제 나름으로 정의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범위의 소비자가 특정 현상에 동조하는 현상. 아, 예. 말이 좀 어려운데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게 시간에 따르면 변한다. 그래서 네. 일정 기간이란 말을 붙였고요. 네네. 혼자만 이상한 짓 하면 트렌드라고 안 한다. 네네. 여러 사람이 자꾸 다 따라갈 때 그때는 네네. 트렌드라고 부른다. 네네. 그래서 지금 유행하고 다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유행은 영어로 하면 fad라고 합니다. FAD. 아, 근데 트렌드는 거기도 3년은 넘어가는 거 이런 거를 트렌드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 그중에 500만이 받아들이고 나머지가 못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예, 예. 이거는 트렌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컷이 있나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되나요? 트렌드는 이렇게 점차 확산돼 가는 과정입니다. 네네. 우리 옛날에 인터넷 들어왔을 때 컴퓨터 들어왔을 때 다 마찬가지예요. 신기하고 어려운 기술이어서 처음엔 뭐 대학원생들 이런 분들만 쭉 쓰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게 값도 저렴해지고 갑자기 보급되면서 훅 늘어나고 40%가 추정하면 트렌드다, 뭐 60%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네. 여러 변화의 패턴을 보면서 동조자의 수가 의미 있는 범위까지 늘어나고 있으면 트렌드라고 한다. 이제 일상 속에서 트렌드를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전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는데요. 왜라고 물어라.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도 그 어떤 영국 브랜드 장화를 신고 다니는 멋쟁이 아가씨들이 멋있으니까요. 그렇게 끝나면 아무 답이 안 나온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날씨 탓이라면 영국은 사실 날씨 변동이 되게 심한 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뭐 비었다가 도대체 종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는다. 그게 아니라 뭐 연예인 때문이었다. 요새 연예인들이 꽂혀 있는 건 뭐고 계속 그쪽을 다 파봐야죠. 같은 장화라는 유행 아이템을 봤을 때도 이게 이제 왜 그런지를 자꾸 찾아내야 네네. 트렌드가 보인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여러 산업에 계신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됩니다. 요새 계신 네. 업에서 제일 화두가 뭐예요? 어저께 금융업에서 했던 얘기를 요새 여행업에서 또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유통업에서 또 하고 네네. 그러면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닌데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네네네. 이제 이런 트렌드를 우리 금융투자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 네네. 그런 걸 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트렌드를 잘한다고 투자를 100%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는 대단히 많은데 트렌드는 그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다. 아, 네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키워드가 작년 책 중에 투자에 제일 도움이 될까? 네네. 너무 쉬운 거야. AI! 네네. 제 책이 작년 10월에 나왔는데 10월에 제 책을 읽고 오! AI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네. 그럼 AI 쪽에 내가 한번 종목을 잘 찾아볼까? 그 종목을 잘 찾으셨으면 크게 성공하셨을 거고 잘 못 찾으셨으면 그나저나 했겠지만 적어도 초점을 AI에 맞출 수는 있게 해드렸다. 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네. 금년에 저는 또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돌봄 경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돌봄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고령자도 네. 많아졌고요. 그렇죠. 돌봄의 수요는 커졌다는 거죠. 네. 돌봄의 공급은 형편없이 찌그러졌다. 왜냐하면 돌봄은 보통 가족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나노사회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죠. 가족들이 핵과 적과하고 특히 분초사회 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부모님 돌보고 있는 시간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겠어요? 경제가 해결, 이게 자꾸 사회복지 문제가 아니다. 네. 경제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고 실제로 뭐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있고 정부의 정책도 돌봄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고 요새 뭐 건설이나 신규 투자 되게 어려운데 이 실버나 이 돌봄 관련한 투자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비하면 훨씬 더 꾸준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돌봄이 경제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트렌드 코리아에 나오는 키워드들도 잘 관찰하면 네네.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주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사실은 제일 먼저 대체될 일들이 실수원들이 합니다. 뭐 나는 100만 원으로 뭐 10억 벌었다 이런 분들 예. 이건 한 방향으로 갑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인본적인 창의력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거고 저는 그게 길러지려면 아날로그적인 역량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